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언박싱을 하나 하려고. 어제 아랫겐가 언박싱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언박싱을 못 했어요. 저는 여러분 느타리 버섯이 자연산이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 이래 먹으면은 미끌미끌한 그 맛이 있는데 요거는 자연산이라고 이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 그래서 자 퇴근하려고 하는데 택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덴파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덴파레를 시켰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덴파레인 줄 알고 이제 뭐 여행기님이 오셨었거든요. 예, 구독자님.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아, 뭐 내일 어저께 언박싱 했으니까 그저께 했으니까 이거는 뭐 내일 하지? 뭐 시간도 됐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었죠. 근데 아 근데 뚜껑은 그 박스는 열어주고 가자 숨을 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고 갔는데 아무래도 그래요. 그래서 가려다가 열으니까 어머 버섯이었어요. 그걸 두고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다 하더니 이제 그러고 이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버섯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안 열어주고 가면 어땠냐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갖다 두니까 이게 뭐야 이러더만 이제 해달별 TV는 출근을 요 며칠 안 했거든요. 일이 많이 없을 때는 좀 쉬고 이러는데 볶아놨더라고요. 그날 가니까 어저께 가니까 그래서 예. 참 맛있더라고요. 신랑도 이거 더 없나? 이러네. 그래서 아니 볶을 거 좀 있어. 그래서 냉동하면 맛이 없고 냉동하기 전에 조리해서 볶아 먹지 이러니까 이런 거 처음 먹어봤다고. 그래서 볶은 거 제가 쇼트 올려놨어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저께 이걸 찾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자르는 데는 있잖아요. 딱 잘리고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으니까 또 어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도 명패를 저희가 뽑아놓고도 이제 못 꽂고도 있고 정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항상 그렇죠? 해그리는? 그랬는데 여기 있는 그 수태부터 써야 되는데 이제 또 이게 쓰기 작업하기 좋고 이러면 그 원래 있던 걸 먼저 뺏어 쓰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 가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언박싱을 하나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참 고맙죠 여러분들이. 아이고 제가 뭐라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면 제 생각 해주셔서 하나 보내주시고 아이고 잘 먹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또 보내주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 또 힘든 가운데 그런 사랑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마음이 멋이라고 그죠. 제가 멋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이래서 항상 힘을 내어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말을 하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 이거 움직이면서 그냥 고맙다는 말씀 이렇게 올려 봅니다. 예. 되게 큰 그거 이런 거보다도 마음이잖아요. 해그리님 요거 있으면 좋겠다. 해그리님 이거 잘 드시는데 괜찮네. 이래서 예.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게 저를 생각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고맙죠. 예, 참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인지라 멈추고도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예. 잠시나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고요. 예, 요거가, 그래서 요걸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일본에 갔다가 400년 동안 칼 파는 곳이라고 해서 사봤어요. 이걸로 분주하면 뿌리도 잘 나고 신화도 잘 나오게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장인에게서 산 칼이군요. 어머 어떡해. 짜라란 제가 깨끗이 쓸 수 있을까요? 짜라란 대단 대단. 와 이거 날카롭겠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기아나 애들 분주할 때 지금 요거 반짝거리는 거는 탈 날에 그거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칠해 놓은 거예요. 와 고맙습니다. 어 이런 거 어, 물론 이제 마음이지만 가격으로는 안 되죠. 이것도 비싼 건데 이런 건 제법 비싸요 여러분. 네 비싸요. 네. 고맙습니다. 편지도 어, 네, 감사합니다. 손편지 간만에 받아봅니다. 고맙습니다. 오 기안칼 기안가위 받았습니다. 전지가위라고. 예. 그래서 오늘은 와 우리 이거 이걸로 쓸까요? 이거는 이거를 이제 이거는 그거거든요.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바론 아시죠? 티포 바론은 물방울 개체예요. 예. AMJOS는 저펜인데 AJOS는 뭐죠? JOS는 제가 어, 저펜으로 알고 있는데 예, AMACWJ 어, 두 나라에서 상을 받은 아이네요. 예. 그래서 페롤라 피코테 퍼펙트 블러시 두 개 다 물방울 개체예요. 그래서 물방울과 물방울을 한다고 해서 물방울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론의 피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이게 조금 11cm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오크리아나가 11cm가 나오면 제법 커요. 그런데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네, 세탈이 넓죠. 페탈도 넓지만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주를 해야 돼서 아니 번식을 해야 되는 게 제라서 이게 이제 초꽃이 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기약에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어 요 아이는 이제 조금 다른 난원에도 이제 몇 화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분주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한번 보시겠어요. 요 아이는 어 그래서 지금 이게 꽂힐 가능성이 있는데 어떡하죠 싶어요. 요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진이 두 개가 되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꽃대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토마리 성장을 멈춘 아이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다섯 벌브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벌브 정도에 나누어 두고요. 예. 이렇게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다섯 볼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렇다고 쉽게 뽑히지는 않아요. 다섯 볼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가 하면 여기에서 자요 여기에서 요 아이가 A, B를 내보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요거는 어 성장까지 꽃대까지 다섯 벌브이고 요거는 전진 하나 둘 세 개거든요. 여기까지를 하면은 3대가 돼요. 자요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요거는 이제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요 아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 얘가 꽂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여기를 세 개 하고 나면, 여기에 성장을 멈춘 토마리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자를 거냐.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여기에서, 요거는 일단 제가 잘라줄게요. 이쪽으로 A, B를 형성을 한 거거든요, 지금. 예. 예. 깔끔하게 잘 잘려요. 근데 이제 이게 깊어서 또 딱 안 잘렸네요. 이게 제가 깊은 분에다가 어, 조금 사용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 생장점이 살아있잖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좀 더 깊이 가서 쑥 잘라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이게 하나 둘 세 개를 봐줘야 될지 여기를 하나 둘 세 개를 봐줘야 될지 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눈이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가 성장을 멈춘 여기는 눈이 있거든요. 예. 이 아이도 지금 눈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가.
그래서 두 벌브를 만들어주느냐, 세 벌브를 만들어주냐,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꽃대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고요. 이 아이 역시도, 만일에 이 아이를 꽃대나 뭘로 본다고 해도 하나,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개가 5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벌브로 세 벌브를 줘볼게요. 예. 예. 한 번씩 요거를, 요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잡고 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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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떨어졌어요. 네. 이 뿌리는 여러분 뽑아지기도 하고요. 뿌리가 죽은 뿌리예요. 여기 딱 잘 잘랐죠? 여기 뿌리가 있었는데 뿌리도 잘라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 여러분 분주를 하실 때 그 뿌리까지 완전히 보시고 굉장히 싱싱한 저 뿌리 하나를 놓칠 거예요. 보이실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요거를 못 보고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근데 뿌리를 하나를 진짜 잘 살아있는 뿌리 하나를 예, 놓친 거죠. 그냥 이렇게 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누르면 그냥 잘리는데 여러분 소리 경쾌한 소리 들리시나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나올 때 잘못 나와서 이렇게 옆에 다른 벌브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오기 전에 그랬어요. 예. 이게 들어갈 때 여기는 묵직한 느낌이 들어가면서 잘 잘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어우, 바닥에 너무 딱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지금 물을 많이 안 묻힌 상태라서 예, 부러지네요. 부러져. 근데 이제 어차피 새 분을 만들었을 때는 어우 뿌리가 보이니까 제가 만만하게 봤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그냥 분해서만 분주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붕 떠 있잖아요. 얘들이 오마이갓. 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는데요. 이 웬만하면 빠지거든요. 예. 오마이갓. 오? 살 오기가 생기는데요. 뭐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 이유는 저희가 세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같이 붙어 있을 때 세력이 다르니까. 제가 이거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 그런데 뿌리가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까지 번졌어요. 어차피 요 아이들은 요 뿌리를 다 쓰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빼보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뿌리를 여기서 일단 자르고 들어갈게요. 어우, 이거 아까 요거는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야 될 뿌리가 요거로 앞에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정없이 뽑아볼게요. 요거는 상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다른 게 상할까봐 걱정인데 예. 여기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요거 순간 물고 막 요거 뿌리에 정신을 팔려서
그냥 잘라야 되는데 이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이제 그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네, 이렇게 돼. 이런 가위 같은 경우나 이런 칼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잘 가는 사람 전문가에게 이걸 갈아야 돼요. 또 저희가 함부로 갈면 안 돼요. 좀 상하죠 아무래도. 자, 한참 뿌리가 뻗는 거를 저희가 지금 잘랐죠. 제가 잘랐죠 지금. 예, 요거는 아예 뿌리 하나인데 이렇게 됐는데. 예. 잘랐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꽃인데 꽃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꽃을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번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번식으로. 예, 요거 벌부가 이래요. 요거는 그래도 꽃이 달려 있으니까 꽃을 보는 그걸로 꽃을 안 자를게요. 예. 꽃을 좀 빨리 잘라주라 그래야 세력이 아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똑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 섬세한 차이를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그렇게 꽃을 끝까지 봤음에도 그 다음에 잘 피었다라는 것은 네, 잘 기르신다는 거죠. 그죠? 토분에 심을까요? 깊은 토분에 심을까요? 지금 이 뿌리를 살리려고 하면 깊은 토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거 먼저 한다고 이렇게 꺼내서 이걸 먼저 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수태가 밑에는 이렇게 물이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물을 안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분갈이가 제일 좋을 때는 다시 물을 주어야 할 때 이 아이에게 물을 주어야 할 때 네, 물을 주어서 분갈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날 또 물을 주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분갈이 할 때도 조금 아무래도 물이 묻어 있는 걸로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도 다 눈이 있고요. 일단 이제 이런 아이들은 막 눈을 이미 달고는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두 마리 정도. 예, 꽃대까지 이제 다섯 벌인데요.
형토분해 할까요? 살짝 고민이 되네요. 근데 아까 뿌리가 자꾸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 같으면, 네. 와, 미정아! 아니, 나는 네가 설거지. 이거 보러 다니. 빵이 있잖아, 쥐가. 빵 이거 덮어야 되겠어.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소는 뒤에서 오른쪽에서 들리는데 제법 소리가 바작바작 소리가 나요. 세상에, 거기 빵이 있으니까 쥐가 올라온 거예요. 쥐가 여기 있다는 건 알았죠. 근데 저렇게 대놓고 사람 있는데도 빵을 보고 그래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 소리가 제법 커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뒤를 돌아봤거든요. 예. 있지? 너만하지? 다다나도 그건 똑같아. 들어올, 개들이 들어올 건 고양이도 들어오는데, 뭐. 네, 요렇게 해서, 수태가 들어가긴 했어도, 여기도 보면은 그렇고, 꾹꾹 눌러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높은 분인데, 네, 요거 정도 20cm 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cm만 없어도 더 좋지 않았나. 제 생각이에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심어 보았고요. 네. 네, 요거는 요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네. 요게 여기서 꼬였어요. 그래서 이걸 안 자르고 둔 거는 며칠이 더 가면 갈수록 이 화형이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네. 요거는 평토분 네, 5호 사이즈거든요. 이게 15예요. 이거 13cm인데 여기 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커서 다음에 또 바로 옮겨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뿌리 이런 자극 안 가게 안 옮겨지게 심기 위해서는 요거 15cm를 한번 해볼게요. 예. 뭐라 그래야 돼요? 뿌리가 두꺼워서 좀 무겁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묵직해요. 예. 요 앞에 신화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서요. 이쪽에는 조금 한꼬집이.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여러분. 요것을 바로 판매할 것 같으면 조금 초보자이거나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네. 딱 맞는 분에다가 넣어주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것을 내보낼 생각은 없거든요. 아직은 이제 비매인 상태고 좀 제가 번식을 해면 기본 이제 다섯 개 정도가 되면 이제 큰 나눔 같은 데서는 이제 열 화분이 돼야지 이제 한두 개씩 내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다섯 개만 돼도 하나씩 예, 전출을 하겠죠. 예. 여기 뒤에서도 전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붕 뜨게 해주고요. 오. 이렇게 하나를 또 해봤고요. 요런 아이들은요, 예, 진짜 작은 데다가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요런 아들은 이제 최소한으로 심어주는 게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조금 수태를 적게, 볼부가 이렇게 크고 좋아도요, 예. 이게 수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연결되고 했을 때 고기를 한 번만 잘라주면 다루기가 좋아요. 네네. 그래서 별건 아닌데 내가 수태를 이렇게 보내고 싶다 이 방향으로 그게 조금 잘 말을 듣는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칼집을 그 가해지를 했어요. 뭐 수태 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물을 주는 것은 저예요. 저 내가 물을 줄 때 그 수태의 양과 수태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물을 얼마큼 주느냐는 내가 달려 있어요. 수태가 많다고 해서 다 적셔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수태를 항상 양을 조절하시되 예.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물 안 주는 이게 물을 제때에 주는 역할을 그 이게 막 주고 싶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그거를 습관을 들이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구멍가게님은 보내놓고 이거 살아 있어요. 이렇게 보내놓고 여기도 지금 여기서 올라왔는데 눈이 여기 하나 트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은 뿌리라도 말라있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을 뿌리 같으면 자르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어우, 이것도 초기였었는데, 이것도. 네, 이것도. 이런 애들이 보면은 지금 검신력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뿌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요. 예. 자칫하면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심기 좋은데요. 십상인데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맞게 심어 놨으니까 이 아이가 뿌리가 언제 나오는가는 조금만 나왔어도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그래서 살펴보시고요. 예. 거의 뭐 그냥 수태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예. 해 딱 뒤집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거의 뭐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어디 거의 기대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만 기대해도 반듯하고요. 그래서 입장을 걸고 이렇게 기대만 주었어요. 지금. 네.
여기를 V자로 조금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예. 보이시나요? 붕 뜨는 거 U자로 이렇게 눌러줘서 생장점은 또 이렇게 눌러지지 않게. 이거를 안 묶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수태가 마르고 움직일 때 또 마르고 나서 바짝 마르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요 아이들은 이렇게 되면 2주 불안줘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뭐 상처가 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는 있어요. 이 아이가 물이 있어서 그 습도 때문에 물을 얼마 준다 이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2주는 지나야지 상처 회복에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혹이나 혹여나 뭐 할 때 균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르면 마른 데서는 균이 살 수가 없어요. 제일로 확실한 소독은 화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불은 아니지만 말려서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린다라는 그 의미로 예. 그것도 이제 소독이 제일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2주는 물을 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별 이제 이걸 봤을 때 별 이상이 없네라고 했을 때는 2주 안 돼서도 주셔도 돼요. 잘 말랐으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괜찮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2주를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 입장을 제가 좀 잘랐어요. 근데 이제 입장이 두 아이가 붙은 이 사이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기요 사이에 이걸 눌렀어요. 예. 그래서 뭐 항상 늘 하는 작업인데요. 또 그래도 또 조금 귀하고 개체가 조금 드문 아이들은 또 좀 더 신경이 쓰입니다. 예.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왜 어디서 따라갔죠? 여기서 따라갔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너무 하다가 보면 네 여기에 이제 뿌리는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누울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감안을 해서 예, 보세요. 뿌리가 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뿌리 줄기가 물에 닿으면 어때요?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삼성에 갔을 때 그 기능을 체크를 안 하고 왔는가 몰라.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지금 예, 이런 데도 다 생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두고요. 여기 하나가 있어요. 얘가 하나를 썼고요. 원 기본적인 그에서 여기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독립을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부분에서 새로운 촉을 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네. 요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래도 제가 세울 거예요. 예, 지주를.
어머,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난원에 쥐가 많이 부었어요. 저 뒤에서 계속 움직여요. 얘는 지금 이렇게 키도 컸잖아요. 이게 벌브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T4는 아니 죄송해요. 얘는 바론하고 퍼펙트 블러쉬가 만났죠. T4는 바론은 T4예요. T4고 퍼펙트 블러쉬도 물방울인데요. 조금 개체가 작아요. 작아서 이제 좀 멀리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또긴 가위가 좋아요. 요 가위는 사실은 이 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고 내가 들고 이렇게 자를 때는 요게 되게 유용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분에 심어졌을 때 쓰는 것은 또 각도나 이게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요렇게 해서 네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요거는 네. 조금 가격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비매로 이제 네,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야 잘 보일까요? 네. 일단은 뒷벌브 두 화분, 전진벌브 두 화분 해서 이렇게 네 화분을 만들어는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더안 보이나요? 네. 꽃이 이렇게 정면처럼 바라보이게 하려고. 네. 꽃이 이렇게 바로 핀게 아니라서 여러분 그죠? 네. 이상 해드린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